나누었음 열한 기상 19장 전체를 볼 텐데요. 특별히 9절 13절 말씀에 들어가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기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강조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열1 기상 19장 전체를 보면서. 아, 엘리야의 몰락을 한번 우리가 볼수 있고요, 아, 또 다시 한번 엘리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까지 아, 엘리야의 놀라운 불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갈멜 산에서 850의 마을과 아시라의 선지자들을 파하고, 3년 만에 3년 반에 감을 멈추게 하고 비를 들이게 하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임을 여호와 하나님 이심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모두를 무릎 꿇게 한 아주 놀라운 승리, 성경에 기록된 참 통쾌한 승리 중에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놀라운 영적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안에 들어가면요. 또 다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엘리야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굵직한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고요. 아하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떠한 일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 신에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하방이 무릎을 꿇어 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엘리야는 영웅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는 전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1 9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도 처참한 모습, 너무도 처참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로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처참한 영적인 몰락을 겪게 되었는지 한번 사건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자 엘리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8 5 0여 선자를 다 죽였습니다. 아 그리고 비를 내렸습니다. 아하방이 혼쭐를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기록되냐면은 이제 아하방이 이세벨 왕비에게 가서 이 모든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의 모든 선지자를 죽였고 재단에 불을 내렸고 이 감옥을 멈추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분노를 하죠, 분노를 하죠. 자기네 선지자들 850을 죽였고 아하방을 무릎 꿇게 했으니까 분노를 했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아하방의 조금 비열한 모습을 볼수 있죠. 자, 아하방이 가서 누구한테 일렀어요? 이세벨 왕비한테 마치 고자질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골목에서 놀다가 한대맞고서 코피 터주고와서는 자기 형한테 가서 형재준봐 제가 나 때렸어. 어, 마치 그런 모습 같아요. 어떻게 왕의 왕비에 가서 어,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세벨의 성품이 굉장히 포악하고 센 왕비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데 우리가 이렇게 대개 이런 사건 보면요 싸움이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무지무지하게 분노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아하방은 더 많이 부풀려서 얘기했을 거예요. 와, 내가 그 엘리아게 당한 게 말도 못해 라든지 자존심 구겨진 얘기 그 처참했던 패배 얘를더 리얼하게 아마 더 많이 덧붙였을 거예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가서 일을 때고 그 사실만 전하면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싹 빼버리고 내가 억울한 것만 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서 싸움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세벨의 오늘 이 분노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합왕에 조금 마마보이 같은 그런 성품을 볼수 있습니다. 뒤에 이런 사건이 나오죠. 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도 아합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일어나요? 시금을 전폐하고 있다가 이세벨의 왕이 왜 이렇게 침울하게 있느냐 하니까 내가 저나보세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저놈이 내놓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세벨이 뭐 인정사정 볼 것이 나보세 포도원을 빼앗아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아하방의 좀 비열한 성품보다도 이세벨의 포악한 성품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세벨이 드디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19장 2절 봅시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내일 이맘 때에는 시간도 오래 주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맘 때는 네가 반드시 저 사람들 같이 되게 하리라. 저 사람이 뭔가요? 어, 자기네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이죠. 저 850명의 선지자들처럼 또이 어, 사건 전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숨겨진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처럼 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도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칠림없이 죽게 되리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신이 내가 믿는 신이 나한테 벌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고백을 하죠? 로데한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차리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절 봅시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자 엘리야가 아, 이스벨 왕비의 이 분노에 찬 협박을 듣고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할건다 했으니, 이제 나한테 으니 차라리 나를 거둬가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자, 갈멜산의 승리로 영웅이 됐어야 할 엘리아가 오늘 오히려 비겁한 도망자가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엘리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세벨의 왕비가 무슨 뭐,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네가 내일 죽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려 마땅하니라 합니다. 자, 무슨 신이요? 나의 신들, 내바알의 신이. 아세라의 신이 나에게 벌을들이 맞땅할 것이다. 네가 죽지 아니하면, 자 분명 그 전날 갈매산에서이엘리아를 통해서 마을과 아세라 신들은 헛것인 것이다. 증명됐습니다. 선제들이 다 죽고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엘리아가 오히려 비웃었어야 합니다. 너의 신 나를 건드려 봐. 너의 신은 어떻게 나한테 망신 당했어. 나한테 조롱 당했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아는그 말을 듣고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합니다. 자기가 그 신들을 이겨놓고 나서 엘리아는 도망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엘리아가 처참한 모습이 되었는지 오늘 한번 우리 첫 번째 메시지와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엘리아가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된그 이후에는 바로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두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엘리아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40일 어, 광년을 지나서 호렙산 굴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고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때 한 대답과 하나님께서 엘리아 앞에서 다시 한번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불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자 엘리아의 대답을 보도록 합시다 엘리아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번 물으셨습니다 불과 바람과 지진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굴스에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의 대답을 듣고 또 물으셨습니다. 불과 지진과 바람을 보이고 난 후에 영광을 보이고 시난 후에 네가 어찌하여 이러고 있냐 또 물었습니다. 근데그 똑같은 두 번의 물음에 엘리야는 똑같이 두번 대답합니다. 자 10절과 14절입니다. 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위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로는 내가 참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갈멜산에서 승리했음에도 를 불구하고 저들의 신과 지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당신의 제도를 허락버립니다. 하나님의 제도를 허락버리고 이방신을 더욱 섬기고 주의 선지자들 칼로 쳐죽이고 이제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얘기합니다. 자, 그 승리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대각성을 하며 나왔어야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범죄하고 더 타락하고 이스라엘은 더 분노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들이 자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엘리아의 철절한 심경의 신경,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 저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3년 반 동안 그리시네까지 숨어 있다가 놀라운 승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이스라엘 땅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다 죽고 남은, 남은 사람은 남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엘리아는 좌절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벨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엘리아가 몰락한 이유는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불의 권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좌절하고 만 것입니다. 엘리아가 광야로 도망한 것은요. 살기 위해서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벨이 죽인다고 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벨을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도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의 몰락의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기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능 하나님의 사명에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은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좌절하고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엘리야의 기도로 제단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가뭄을 멈췄던 것처럼 분명 우리 신앙 가운데도 그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불을 받았던 경험이 있죠. 불을 받았던 경험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뜨거운 감격이 있었고요. 회개의 눈물도 있었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던 우리들입니다. 의대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3년 만에 감흥을 멈췄던 것처럼 내 인생의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내 주위의 사람들을 봅니다. 내 남편이 변할 줄 알았어요. 내 남편이 그 기도원 가갖고 불받고 방황하고 터졌을 때내 남편이 이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은혜는 사라지고 남편은 다시 이세별처럼 포악한 사람이 옛날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큰 실망의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권능도 체험했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았고 나도 변하지 않고 내 주위에 변하지 않는 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의 처절한 고백을 제가 몇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은퇴시켜서. 목사님께서 평생의 목회를 마감하시고 내려와서 동료 목사에게 하는 푸념입니다. 차라리 회중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아직 은퇴하지 않은 자기 동료에게 얘기합니다. 이바 김 목사. 은퇴한 마음이 어때?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데답합니다 이봐 김 목사 차라리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회하지 말고 평생 커피숍이나 했을 걸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은퇴하신 목사님 얘기합니다 평생 무릎기로 기도하고 평생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다 바쳐 헌신했는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차라리 커피숍이라도 했으면 구수한 커피향이라도 내가 그들한테 섬겼을 텐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아마 엘리아의 그런 심정이 아마 이목사의 심정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변하지 않는 세상과 변하지 않는 e 어, 경들을 보면서 좌절을 겪게 되는 우리 coffee shop, coffee shop, coffee s 그런가면 예수 열심히 안 믿어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뭐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예수 잘 믿는 자들이 더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의심이 시작됩니다. 예배의 감격이 메마르게 되고요. 신앙생활은 점점 지루해지고 따분해지게 됩니다. 영적인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몰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 충만함이 가득할 때는요. 어떠한 삶의 문제들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이나를 공격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충만함이 사라지면 이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자리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져갑니다. 이세벨처럼, 이세벨처럼, 아하방처럼 예수 잘 믿는 것보다는 이제는 세상의 이치에 더 밝아야 되고요, 더 야가야 되고, 더장신차려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험한 세상의 현실감이 아주 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엘리야는요, 불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아하방을 찾아갔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에 선제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갈등이 시작되자마자 엘리야는 그만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 두려움이 몰려, 몰려왔고 자기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갔던 것이 광야의 로뎀나무 밑이라고 합니다. 그곳은요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우린 캘리포니아 사니까 그 광야와 사막이 어떤 곳인지 잘 알죠. 사막 그 뜨거운 광야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뎀나무 밑이 가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아서 낭만적인 풍경이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야, 엘리아가 그래도 나무 그늘 밑에서 편히 쉬면서 죽여 달라고 하네. 아, 참 그런 모습 잘들 아입니다 로뎀나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사실 좀 준비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사막에 굴러다니는 작지 않은 가시덤불나무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많이 보이죠? 가끔 저런 것들이 겨울에는 굴러다니기도 합니다 바람에. 저 나무 밑에 전 키가 크지 않습니다 나무가 그저 사람 키만 할까 그 밑에 앉아서 뜨거운 태양 뜯어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몰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영적인 몰락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밀려오는 거대한 세상의 도중과 공격 앞에서 다시 연약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믿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갈멜산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바은더 포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변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엘리야가 어, 기대했던 것은 뭔가요? 이스라엘이 변하기를 바랐고 아하방이 무릎 꿇기를 바랐고. 세상이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승이을 통해서 종작 변해했던 것은 엘리야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변해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여전히 타락하고 이세벨이 엘리, 엘리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지만은 엘리야는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더욱더 이스라엘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더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를 가슴에 품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지자가 되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봅시다 19장 9절 또 13절 똑같은 질문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이마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두번 하십니다. 그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서 죽겠다고 앉아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꾸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엘리야는 이 갈매살의 승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다가, 다하고 나서 그 결과를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는 사명을 다 함으로 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면 됐이 그것이 선지의 사명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착각했던 것은 갈멜산의 승리로 세상이 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한 번의 승리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 봅시다 여러분. 갈멜산의 승리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뭔가요? 십자가의 승리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그 그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이 만연하고요.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교회가 몰락해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승리로 선포했으면은 그 이후에 세상은 변했어야 합니다. 애는과 같은 낙원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몰락해가고 더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멜 산에서 승리로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엘리야는 변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엘리아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공중거세사분 사망거세사은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하고 악한 세력이 더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그때 세상은 변합니다 물론 외적인 모습은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분명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실망했다고요? 아니요, 진정으로는 내가 변하면은 남편이 남편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변화된 모습으로 볼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뿐인가요? 세상의 모든 나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변하면 더 이상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세상에 두려움과 문제들로 가득하다면은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갈멜산 간다고 이스라엘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기도처소가 바로 갈멜산인 것입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 같은 로뎀나무 밑에 앉아 있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여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은혜는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뒤집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몰락에 대한 의미를 찾아봅시다. 엘리야가 몰락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 엘리야는 이제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발과 아슬의 선자들을 지다 죽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나마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3년 만에 가뭄을 멈췄습니다 So what?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아무런 사명의 지시도 없습니다 이세벨이 분노했을 때 그의 대항에서 싸우라는 명령도 없었고 그렇다고 다시 그리시네가에 들어가서 다시 숨어있으라는 명령도 없었습니다 엘리아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심한 혼란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특별 영적 훈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이 불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깨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명을 다하고 난 엘리아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세벨의 그 불화와 같은 협박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아의 깊은 좌절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깊은 영적 침체를 맞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엘리아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몰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그것은 내 존재의 의미이고 내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이 있었을 때는 그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은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도 엘리야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 내 가슴에 뜨겁게 있는 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깊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뭔가요? 이빈 자리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빈 자리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없어 좀 몰락하게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일을 할수 있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가 더욱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세상의 주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 방문했을 때 우연히 지나간 곳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 다녔던 첫 직장이었습니다. 특유로 삼가있는 극동 빌딩 맨 꼭대기 층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큰 프라우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종합상사들이 현대종합상사, 국제상사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꼭대기 층에서 나름, 나름 어깨 피고도 다니던 그 시절을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건물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호목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과 자부심이 강하던 가득했던 그 젊었던 엘리트 시대의 그 동료들을 머릿속에 그려 봤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불과 30년 만에 그 건물은... 그들이 있지만은 눈깜짝할 사이에 세상은 벌써 그들을 은퇴한 세대로 시니어 시대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그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어깨를 우측 우측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머리가 허해져 갖고 날개 이런 독수리처럼 그렇게 힘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회의 주역이라고요?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말입니다. 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일찍 상실케 하는 현대 사회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엘리아의 좌절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아가 이런 자신의 무력함 가운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현실적인 환경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현실적인 환경을 바라보면은 더욱더 나약한 우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좌절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하여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시니어 세대가 되고 은퇴한 세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정해 주시 좋으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시니어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청춘 같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아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은퇴가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늘 사명이 있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은퇴했다고 할 일이 없다고 세상에서 소외됐다고 외로워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나이가 60이 되다 70이 되다 우리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했던 갈렙처럼 오늘 우리는 이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청춘같이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아의 지친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좌절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더 집요하게 엘리아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엘리아를 회복시키십니다. 좌절이 아니라 이제는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19장 15절, 16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렬을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아들 예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흘라 사바세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강건케 세우시는 영적인 근원인 것입니다 엘리야는이 사명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삶의 동기이고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소모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제한된 세월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몸과 마음과 소망이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될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서 있든지 인생의 한복판에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서 울고 있을 때 울고 있는 안전는그곳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는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엘리에게 하시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신년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왜 거기 있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너왜 거기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거기 그러고 있어? 왜 거기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어? 왜 죽겠다고 그러고 앉아 있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엘리아가 모든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아를 불마차에 태워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불마차에 태워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마차 타는 그날까지 뜨겁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할 때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세상의 일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의 사명이 뭔가요? 뭐 선교지를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거 그런 사명도 위대한 사명이 있지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회복한 그 의미를 한번 봅시다 아라망 하사이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아라망이 누군가요? 이방의 나라 왕입니다. 그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하사이를 세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라. 너희가 세상의 왕을 세우고 너희가 세상의 왕을 다스리라. 두 번째, 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우러 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이 하나님부터 전달된 줄 믿습니다. 엘리사를 세우라고 합니다. 믿음의 제자들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믿음의 제자를 세우는 사명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다한 날 우리 모두 불마차 타고 주님 앞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